먼 훗날에 뭐 그때 김기태라는 사람이 뭐 괜찮았구나. 그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특히 이렇게 강조하는 게 있다면은 그라운드에서 굉장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,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무엇인가. 그럼 결국에는 역시 좋은 경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수들에게 항상 부상 조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스포츠기 때문에. 체력 부분은? 그건 아주 기본이죠, 그것은. 예, 기본이죠. 예, 그건 지금 이제 뭐 기술 훈련도 중요하지만은 그 체력적인 부분을 지금 컨센트가 크기 때문에. 근데 뭐 작년, 그것은 뭐 작년이니까, 올해는 또, 올해 나름대로 또 준비를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게 그런 좀 감독으로서 준비 잘하겠습니다. 뭐 친하면 아무도 아니잖아요, 그죠? 미리 준비해서 짧게만 만들 수 있다면 왔을 때 당황보다는 왔을 때 아 어깨 오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하고, 뭐 태풍도 올 것이고 올여름 뭐 장마도 올 것이고 뭐 또 무더위도 굉장히 올 거 아닙니까, 그죠? 신들은 견딜 수 있는 만큼 고통을 준다 하니까 그 고통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 다 있었기에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저 먼 훗날에 뭐 그때 김기태라는 사람이 뭐 괜찮았구나 라는 말 정도만 들으면 괜찮지 않을까, 좋지 않을까 라는 항상 삶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예. 예, 고생하셨습니다. 예. 고생하셨습니다.